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TV 볼때 영화관 느낌을 좀 내려고 불을 다 끄고 그 TV 불로만 싹 보면 뭔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. 느낌상 요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위험한 거죠? 네, 일단은요, 그 중에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아, 거를 맞다. 안 해요. 네. 그러면은 눈이 건조해지고, 건조해지면은 눈이 피로해져요. 그러니까 눈 건강에는 나쁩니다. 네.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. 야,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마! 어두운 데 테레비 보지 마! 눈 나빠져! 네. 또 이것도 또 연구를 했네요. 네.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봤을 때 눈이 나빠지느냐,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시가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네. 결론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들 합니다. 그렇지만은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. 가급적 적당한 조명으로 TV를 보거나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저 눈의 피로도 집중 안 하기 위해서 책은 안 보시는군요. 영화는 보시는군요. 그게요. 네. 제가 좀 근데 요즘 이 그러네요.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어두운 데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뭐 근시량의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, 네. 눈이 피로하면 빨리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, 노안이랑은 좀 영향이 있다라고도 할수 있지 네, 않을까요? 관련이 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.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탁 틀어보면은 그게 너무 부셔가지고 막 눈이 아프면서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요. 근데 그거는요, 우리 눈에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작용이에요. 너무 센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거를 막는 거죠. 그래서 그 눈을 저 밝은 불빛이 났을 때 눈을 감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요. 근데 문제는 이 눈의 피로도를 야기시키는 거는 확실한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밤에 어두운 데서 이렇게 켜서 보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